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요청 주셨던 세미와이드 슬랙스 기장 추천 정리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슬랙스 기장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에 그건 취향 차이예요 라고 말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댓글이 달려서 대표적인 기장감 세 가지를 저희가 직접 바지를 구매해서 잘라왔어요. 자, 그러면 기장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기장감은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실 신발의 달랑말랑 혓바닥에 달랑말랑한 고 기장감입니다. 아무래도 세미와이드 실루엣 끝쪽에 곡창짐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 단정한 맛을 내주는데요. 그래서 평소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단정한 룩을 선호하신다면 이 기장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선된 바지 기장감은 단정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티셔츠, 셔츠, 니트류 이런 걸 넓히셨을 때 되게 잘 묶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꼭 스마트하고 미니멀하게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셔츠, 티셔츠, 니트, 상의류를 빼입하셔도 무난해요. 다만 너입을 하셨을 때 좀 단정함이 극대화되고 좀 똑똑해 보이고 깔끔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바지 기장감이 단정한 느낌이라고 해서 캐주얼 아이템들과 안 묶는다? 노노. 하지만 이때는 단정한 슬랙스 느낌과 맞춰서 상의를 너무 오버핏 말고 정핏, 아주 살짝 오버핏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단정하게 캐주얼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슬랙스 밑단 쪽으로 살짝 곱창 지는 걸 전 선호하는 편인데요. 요렇게 살짝 긴 기장감의 슬랙스는 내 다리를 페이크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서 보셨던 기장감과 이 기장감 차이를 봤을 때 다리 길이는 곱창 진 게 살짝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요 곱창 진 기장감은 좀 더 캐주얼 웨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힙한 바지들이 대부분 곱창 지잖아요. 하지만 슬랙스 특유의 찰랑거리는 스마트한 소재감 때문에 힙한 느낌보다는 조금 캐주얼한 정도로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한 아이템들과도 잘 어울려서 찰랑 셔츠, 코트, 더비와도 매칭해주셔도 되고 깔끔한 니트, 미니멀 자켓, 첼시 부츠와도 매칭해주셔도 어울린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캐주얼한 무드의 옷, 예를 들면 맨투맨유와 입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때로는 좀 더 거칠고 시크하게 가죽 자켓과 함께 매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길고 루즈한 실루엣에서 오는 갬성 한 스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다양한 패션을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좀 갬성 한 스푼을 얻고 싶다 하시다면 요 긴 기장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기장은 크롭 기장감인데 세미와이드 슬랙스를 크롭으로 수선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수로 크롭한 기장으로 수선을 하셨다거나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냥 난 크롭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크롭 세미와이드 슬랙스 되살리기 이런 걸 해드릴 거예요. 패션에 정답은 없거든요. 또 이런 크롭한 기장감을 멋지게 소화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바지 기장으로 다리가 길어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리 길이로 승부 볼 패션이 아니다 하시면 좀 더 오버사이즈 총장이 긴 셔츠로 편안한 실루엣 연출을 해보시는 갬성 패션 어떠실까요? 이 바지 기장감으로 페이크처럼 내 다리를 길어 보일 수 없겠다 한다면 앞다리 감성 패션으로 풀어버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박시하게, 다리 길이 티 안 나도록. Stalkers. 여러분들께서 원하셔서 기장감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패션에는 정답이 없고 취향 차이이고 그리고 그 취향이 갈리면서 나는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 정도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패션 팁